안녕하세요, 야닝야닝입니다. 이번 뜨리니 집에서는 짧은뜨기로 직사각형 바닥 만들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는 1편에서는 정석으로 개념을 다 잡아드릴 거고, 2편에서는 응용해서 조금 더 깔끔한 버전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사각형뜨기는 원형뜨기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걱정 마세요. 먼저 원리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엄청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 직접 손으로 해보기 전에 꼭 봐주세요. 예시로 기초사슬을 10개 만들고 기둥사슬을 올리고요. 위아래로 짧은뜨기 10개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양끝에 짧은뜨기를 1개씩 더 만들어 줄 겁니다. 결국 양끝 사슬에는 짧은뜨기 코가 3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1단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마커로 4개 지점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매 단마다 짧은뜨기 3개씩으로 각진 모양을 만들 모서리 부분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했다 치고 두 번째 단을 해볼게요. 기둥사슬 올리고 한 코에 짧은뜨기 3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인 3단에서도 모서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방금 만든 세코 중에 가운데 코에 또 마커로 표시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마커 부분까지 짧은뜨기를 쭉 떠줍니다. 이제 두 번째 모서리 부분이죠? 짧은뜨기를 3개 만들어주세요. 또 중앙 코에 마커로 표시해줄 거고요.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만들어주고, 바로 세 번째 모서리에도 짧은뜨기 3개 마커로 중앙 코 표시. 또 다음 모서리까지 짧은뜨기를 쭉 떠줍니다. 마지막 모서리에도 짧은뜨기 3개 중앙에 마커 표시해 주시고 다시 나머지 한코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까지 하면 이게 2단입니다. 이제 3단이죠. 기둥코 하나 올리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코 보니까 모서리를 만들어 줄 코예요. 여기에 짧은뜨기 한 코에 3개 중앙에 마커로 표시해 주고 또 다음 모서리까지 쭉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모서리 만났을 때 또다시 짧은뜨기 3개 마커 다시 쭉 떠주고 또 모서리 왔을 때 짧은뜨기 3개 마커 다음 모서리 부분 마커까지 쭉 짧은뜨기 이 부분 왔을 때 짧은뜨기 3개 중앙에 마커 다시 짧은뜨기를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3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한 단만 더 해볼게요. 똑같이 기둥사슬을 하나 올리고요. 첫 번째 모서리 나올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주고, 모서리 부분 나왔을 때 짧은뜨기 3개. 중앙에 마커, 또 다음 모서리까지 쭉. 한 코에 3개. 중앙 마커 표시. 다음 모서리까지. 한 코에 3개. 마커. 다음 모서리까지. 또 짧은뜨기 3개 하죠. 마커 쭉 와서 여기서 빼뜨기 4단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각 면의 코수를 보면서 규칙을 파악해 볼게요. 일단은 윗면에 10개, 아랫면에 10개, 그리고 양옆에 하나씩. 그리고 두 번째 단. 두 번째 단부터는 무조건 코너에 3개씩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가 8코, 아래가 8코, 양옆에는 일단 한 코씩 동일합니다. 3단도 마찬가지로 코너는 무조건 3코씩이에요. 위에는 10코, 아래도 10코, 양옆에는 3코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코너는 역시나 3코씩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12코가 되고요. 아래도 12코, 양옆에는 5코가 됩니다. 자, 그럼 어때요? 규칙이 좀 파악되시나요? 이 1단과 2단까지는 규칙이랄 게 딱히 없는데, 이 3단부터 규칙이 좀 생겨요. 무조건 두 코씩 늘어나고요. 이쪽도 무조건 두 코씩 늘어나요. 아래도 마찬가지죠. 양옆도 마찬가지예요. 두 코씩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단을 해보지 않아도 코수를 가늠할 수 있겠죠? 5단도 무조건 모서리는 세 코씩일 거예요. 그리고 두 코씩 늘어날 거니까 위아래는 14코가 될 거고 양옆은 7코가 되겠죠. 자, 규칙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과 코바늘을 잡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마커는 모서리용으로 4개, 그리고 처코 표시용으로 1개 해서 총 5개 준비해주세요. 먼저 기초사슬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줄 건데요. 만약에 기초사슬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요 영상 참고해주세요. 이 기초사슬 개수가 늘어날수록 직사각형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저는 일단 10코만 잡아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요 마지막 사슬 있죠? 요 마지막 사슬에 모서리 표시하는 마커 요걸로 하나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요 다음 코 하나 두 번째 사슬, 두 번째 사슬에 한 가닥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첫 번째 코. 여기에는 일단 이 첫 번째 코 표시하는 거 말고요. 1단에는 요 모서리 표시하는 걸로 첫 번째 코를 표시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위아래 10코씩을 만드는 단계인 거예요. 9개,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그리고 10번째 코에 우리 마커를 표시해야 돼요. 모서리 표시하는 거. 그리고 나서 우리 아래쪽에 10코 더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전에 요 사이에 한 코씩 넣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이 같은 코에다가 한 코를 더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 보이는 한 가닥 있죠? 요거, 요 사이. 요 사이 한 가닥에 나머지 한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코 만들고 이제 아래쪽에 10코를 만들 차례예요. 여기 나머지 한 가닥 있죠? 이 한 가닥에 아래쪽에 첫 번째 코죠? 여기가 모서리가 될 코예요. 또 쭉 나머지 9개를 만들어줍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10번째.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던 이유는 이 마지막 코를 구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시작부터 이쪽에 표시를 해둔 거였어요. 마커 잠깐 빼주고 여기에 마지막 10번째 짧은뜨기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모서리용 마커 걸어줍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요 끝에 한 코 만들었었잖아요. 요 코에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길쭉한 한 가닥 있죠? 여기에 나머지 한 코 만들어볼게요. 같은 코에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한 코마저 만들었고요. 첫 번째 만들었던 짧은뜨기 가서 빼뜨기로 1단을 마무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알려드렸던 거랑 똑같죠? 마커가 이쪽에 있다 치고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의 모서리 지점을 표시해줬어요. 바로 2단 해볼게요. 기둥사슬 하나 만들고 첫 번째 코가 모서리 코예요. 그래서 한 코에 세 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짧은뜨기 만들고요. 이제 이 첫 번째 코 표시용 마커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코. 그리고 같은 자리에 우리 두 개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서리니까.
둘, 세 개 만들고 방금 만든 하나, 둘, 세개 중에 중앙에 있는 곳에 모서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다음 모서리 부분이 나올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만들어줍니다. 총 8개가 되겠죠? 그리고 코너, 모서리를 만들어야 돼요. 짧은뜨기를 3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3개. 그리고 방금 만든 3개. 하나, 둘, 3개 중에 중앙에 있는 거. 모서리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코 만들어주고, 바로 또 모서리 코 나왔어요. 짧은뜨기 3개 만들어줘야 되죠? 하나, 둘, 3개. 또 중앙에 있는 코, 여기에 마커로 모서리를 표시해줍니다. 또 다음 모서리까지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들고 나면 모서리 짧은뜨기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개 중에 중앙에 있는 코. 마커로 모서리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코. 여기에 바늘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빼뜨기 코예요. 그래서 이쪽은 사용하지 않는 코거든요. 바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단이에요. 바로 3단도 해볼게요.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 보니까 모서리 만들어야 되죠? 짧은뜨기를 같은 코에 3개. 하나, 둘, 세 개. 방금 만든 세개 중에 중앙에 있는 코. 모서리 표시. 또 다음 모서리까지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모서리에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3개. 방금 만든 3개 중에 중앙에 있는 거. 모서리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3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세 개. 모서리가 나왔어요. 다음 코 해보세요. 하나, 둘, 세 개. 하고, 모서리 표시. 또 다음 모서리까지 쭉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하고,
그리고 마지막 모서리. 하나, 둘, 세 개. 중앙에 있는 코에 모서리 표시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서는 세 코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첫 코, 여기가 그 세 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두 코만 맞아 만들어주면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빼뜨기 코가 자칫하면은 그냥 사용해야 되는 코인 줄 알고 여기까지 뜨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는 코인지 아닌지 아시려면 이 짧은뜨기 코 모양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바늘 들어가는 선 있죠? 이 선 밑에 이렇게 V 모양이 있어요. 얘도 그렇고. 그쵸? 근데 이 빼뜨기, 사용하지 않는 빼뜨기 코 밑에는 V 모양이 없어요. 그쵸? 요거는 V 모양이 있는데 얘는 V 모양이 없죠? 요런 애들은 빼뜨기라서 사용하지 않는 코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이번 단 마무리. 살짝 모양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각을 좀 잡아주시면 사각형이 점점 드러날 거예요. 자, 마지막 4단 한번 해볼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리고 첫 번째 코 여기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도 그냥 짧은뜨기 하나. 다음이 모서리죠? 하나, 둘, 세 개. 모서리 표시 또 쭉 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둘까지 하고 코너 짧은뜨기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코 중에 중앙. 모서리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면 다섯 코 떴고요. 또 다음 모서리. 하나, 둘, 세 개. 하고 중앙에 있는 V코에 마커 또 쭉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열둘. 모서리 하나, 둘, 세 개. 마커로 걸어주고 여기서는 우리가 총 다섯 코의 옆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두 코를 만들었었어요. 그 다음은 세 개 코너 만든 거고 그래서 나머지 세 개만 만들어주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여기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코처럼 보이는 애는 빼뜨기예요. 사용하지 않는 코. 하나, 둘, 세 개 까지만 만들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마지막 4단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좀 이렇게 매만져주시면 사각형 바닥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계속 단을 늘려가지고 만들어주시면 점점 더 큰 직사각형 바닥이 나오겠죠? 자,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익히고 싶은 분들은 단을 계속 늘려가지고 반복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4단까지밖에 안 떴기 때문에 이 빼뜨기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단을 더 넓게 뜨게 되면 이 빼뜨기 부분이 눈에 띄게 될 거예요. 이 다음 영상인 2편에서는 제가 이 빼뜨기 부분이 잘 티가 나지 않게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쉽게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